안녕하세요. 딥스톤 낚시하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 이곳은 제수지가 계곡형이에요. 계곡형인데 수심이 그렇게 많이 깊지는 않고요. 지금 물이 많이 빠져 있는 곳이라서 지금 중류권에 앉았습니다. 상류 쪽은 너무 수심이 낮고요. 또 하류 쪽은 너무 직벽이고요. 그래서 지금 중류쯤에 앉아 있는데 수심이 지금 여기에 얼마나 나오는지를 모릅니다. 일단 낚싯대를 담궈봐야 아는데 해가 지금 한 2시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2시간 짬낚시를 좀 해보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곳은 역시 떡붕어. 지금 떡붕어 낚시 할 겁니다. 토종붕어는 가끔 한 마리씩 밖에 안 나옵니다. 물론 미끼를 3-4만화를 쓰면, 오늘도 역시 3-4만화를 쓸 건데 3-4만화를 쓰면 토종붕어도 낚이고요, 떡붕어도 낚이고요,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늘에 걸려 나오면 토종붕어가 됐든 떡붕어가 됐든 튜브질을 낚아냅니다. 무조건 튜브질은 바늘에 걸려주는 대상어종이 뭐가 됐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바늘에만 걸려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합당한 먹이를 찾다 보니까 3-4만화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3-4만화 쓰겠습니다. 포테이토 대립 하나, 둘, 셋, 블루펜 하나 잘 섞어주고요. 물 4컵 붓습니다. 무르게 할 거예요. 4컵. 조금 밥을 무르게 해서 풀림을 좀 빠르게 하려고요. 풀림이 빠르면 집어도 더 잘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어차피 짧은 시간에 다 써야 되기 때문에 2시간밖에 안 남았다 그랬죠, 제가. 2시간 낚시용으로 먹이밥을 200cc를 만들었습니다. 낚싯대는 15척을 쓸 거예요. 역시 바늘은 지금 7호 바늘입니다. 목줄은 0.6호고요. 목줄 길이가 긴 바늘이 40cm, 짧은 바늘이 35 정도 됩니다. 35가 채 안 될 것 같네요. 3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고기하고 작은 고기하고 바꿔줘야 됩니다. 이제 처음에는 잔챙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잔챙이 있다고 겁낼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큰 녀석들만 모아 있는 곳에 내가 낚시를 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있는지 없는지 그냥 모르는 장소에 와서 지금 먹이밥을 넣었기 때문에 작은 녀석들이 먼저 덤비고요. 그 다음에 큰 녀석들이 달려들 겁니다. 모여들 겁니다. 건드림이 있습니다. 히트.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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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싸. 오우, 한 마리 나와요. 좋아요, 좋아. 예. 아싸. 바로 먹어줍니다, 바로. 좋아요, 좋아요. 아싸. 한 마리.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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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우후. 좋아요, 좋아. 아싸, 안녕, 잘 가.
좋다. 우후. 좋아요, 좋아. 아싸. 야야야야, 오호. 우후. 아, 그래도 힘이, 씨알이 좀 된다고, 힘이. 좋아요, 좋아. 아싸. 야야야야, 아싸, 좋아, 이딴 말이. 좋다. 좋아요, 좋아. 아싸. 한 마리 나옵니다, 나와. 오, 힘 좋아. 오, 힘이 장사, 여기 장사. 야, 좋아요, 좋아. 아파리야. 힘이 장사예요. 어릿바늘 먹었어요, 어릿바늘. 좋다. 아싸, 좋아요, 좋아. 또한 마리. 안녕, 잘 가. 씨알은 크지도 않은데 힘은 좋아요. 씨알은 크지도 않는데 힘이 좋아요. 힘이 장사입니다. 장사. 아싸, 또한 마리. 히트. 좋다. 우후. 오. 씨알도 크지 않는데 힘은 좋아요. 오, 히트. 힘쓰는 사이즈입니다. 힘쓰는 사이즈 딱 좋아요, 딱 좋아. 크부츠가 제일 좋아하는 사이즈죠. 이런 녀석들이 힘은 제일 잘 써주고요, 입질도 제일 깔끔하고요. 좋다. 아, 작은 녀석이 한 마리 나왔는데, 아, 입질이 까다롭습니다. 엄청 까다로워요, 입질이. 이야, 못 살아먹겠어요. 입질이 너무 까다로워서. 입질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지금. 진짜 아주 고생합니다. 지금, 편납이, 부편납, 편납, 작은 편납이, 도래에서 한 15cm 위에 가 있고요. 주 편납은 도래에서부터 한 60cm 위에 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하니까 그나마도 입질이 나와주고요. 먹이 활동을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주 편납하고 부 편납이 아래로 가 있으면 도래 옆에 바짝 가서 그냥 풍덩 내려가면 입질 안 합니다, 또. 그렇다고 주편납을 찌 밑에까지 쭉 올려서 부편납만 가지고 낚시를 하면 그것도 또 입질 안 합니다. 지금 이 정도 상황이 전체적인 수심은 한 2m 50 정도는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바늘에서부터 부속 편납이, 작은 편납이 한 60cm 되겠죠? 50cm 이상 될 겁니다. 그럼 목줄 길이를 50cm 이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주편납은 더 올라가 있습니다. 한 30, 40cm 정도 되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를 구성을 해주지 않으면 그나마도 입질 안 합니다. 두부치가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찾아서 해보니까 지금 이 상태라야만 입질을 해줍니다. 그러면서도 먹이는 지금 작게 달아야 됩니다. 좋다. 좋아요, 좋아.
아싸, 또한 마리 나옵니다. 야, 야, 빨리 와, 빨리 와. 바쁘다, 바빠, 해는 지고. 해는 지고, 바쁘다, 바빠. 빨리 와라. 딱 좋은 사이즈. 히트.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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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우후. 우후. 좋아요, 좋아. 우후. 예. 빵빵한 녀석이 한 마리 나옵니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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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안녕, 잘 가. 히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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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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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 사이즈는 안 큰 것 같은데. 아, 이 녀석 놀래갖고. 입질이 너무 약해요, 지금. 사이즈는 크지 않는 녀석들이 입질이 너무 약합니다, 지금. 그래서 아주 애 먹고 있습니다, 지금, 쭈부찌. 이거 콩알 먹고 나온 겁니다. 접살 먹고 나온 거예요, 접살. 와, 못 따라 먹겠어요. 이렇게 입질이 약해가지고, 잘못하면 입질을 놓칩니다. 아주 잘 봐야 돼요. 찌가 지금 1mm, 1mm 채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0.5mm.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낚시를 정리를 해 드릴게요. 오늘 낚시가 정말 어렵고 까다로운 낚시입니다, 지금. 상류도 하루도 아닌 지금 중류에 앉아 있는데 수심은 한 2.5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고기가 큰 고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중간 정도의 고기, 8치에서 9치 정도 이 정도 고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작은 사이즈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입질하는 패턴이 정말 오늘은 까다롭게 합니다. 물론 하루 중에도 입질이 조금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오늘 지금 오후 잠깐 해질녘에 낚시를 해본 결과 맨 처음에 무름밥을 배우고 했습니다. 삼삼하나 무름밥을 만들었는데 안 먹어요. 처음에 한 마리, 두 마리인가 났고 그 후로는 안 먹어요. 그래서 포테이토 거친 입자를 좀 섞었습니다. 조금 된 먹이를 사용해보기 위해서 포테이토 거친 입자를 섞어서 그걸로 하니까 또 몇 마리 나와요. 그런데 또 몇 마리 나오고 또 입질이 또 까다로워요. 아주 입질도 약하고요. 그래서 콩알도 달아보고 조금 크게도 달아보고 해봤지만 변화는 없었어요. 그래서 편납을 주편납을 위로 올려서도 해보고 또 목줄 길이를 늘리는 효과 주편납 보조편납까지 위로 쭉 올려서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결론은 상층부에 있는 고기를 끌어내려서 목내림과 동시에 낚아내지 않으면 안 먹습니다. 입질이 없어요. 내려가서 기다려서는 입질이 잘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역시. 그래서 너무 저부력보다는 그래도 고부력으로 그냥 빨리 먹이를 아래까지 움직임을 빠르게 해서 아래까지 좀 붕어가 쫓아내려가서 목내림 끝난과 동시에 입질을 받는 그 낚시밖에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나마 그래도 몇 마리 손맛은 봤는데 낚시가 점점 이렇게 저렇게 처음에 했던 내가 했던 의도대로 되질 않으면 빨리 어떤 방법이든가 바꿔서 해야만이 손맛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랬습니다. 자, 모두 모두 즐겁고 행복한 낚시들 하세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쓰레기 한 개씩만 주워주세요. 감사합니다.